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가 갤러리 재개관을 기념해 기획사진전 컴패션 투디어스를 진행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물속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떨군 두 사람. 해수면 상승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를 표현한 이 사진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누군가를 상상케 합니다. 기후변화 심각성에 공감하는 다섯 작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목격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컴패션 투디어스, 지구에 대한 고백이란 주제에 걸맞게 기후위기를 작품을 통해 드러내며 동시에 희망을 찾자고 외칩니다. 몽골의 사막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통적인 생활 방식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유목민들과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그 사막화되는 풍경을 배경으로 어떤 그런 디오라마 같은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I used that change of perspective and also the overview perspective to really show the scale of how we interfere in nature and how we shape the planet's surface. You learn from that perspective, looking down on the ground and exploring what's happening on the ground. 재단은 향후에도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며 사회 어젠다를 알리는 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사진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고민됐고 한번 첫 기획전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아마 기후 문제가 해결될까지 아마 저는 영원히 이 캠페인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하는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데일리 TV 이예라입니다.